감사 찬양합니다. 바람자처럼 세상죄를 사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넓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생명의 꽃 피어
외면하지 않으시네.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함께요. 방송에 여러 가지 내말 깨끗이시게요. 고독되게 떨어진 내 복을 주한테 지금 나오소서. 샘플같이 소사한 모여 금보다 구비게 시사. 예수의 할렐루야 주여 속에 여러 가지 은혜가 깨끗이 씻기여 주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용접할 예복이 그대 복은 걸어가고 성소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도 그대 씻기여 속에 여러 가지 은혜가 깨끗이 씻기여 있는다. 내게 불밀다 같은 성령 내게 불밀다 같은 성령 내게 불밀다 같은 성령 넘치네. 할렐루야 주여 다 같은 성령 내게 불밀다 같은 성령 내게 불빛 같은 성령 없어서 내게 불빛 같은 기쁨 내게 불빛 같은 기쁨 내게 불빛 같은 기쁨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빛 같은 기쁨 내게 불빛 같은 기쁨 내게 불빛 같은 기쁨 주소서. 불과 같은 능력 내게 불빛 같은 능력 내게 불빛 같은 능력 내게 불빛 같은 능력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빛 같은 능력 내게 불빛 같은 능력 내게 불빛 같은 능력 주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어머니 배에서 바로 출산하면서 탯줄을 반드시 자릅니다.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다 탯줄을 잘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는 무엇인가는 육신의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않고 아직도 몇 년이 흐르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20년 그 세월 동안 예수 믿고 돈 벌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와 기적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밖에 살던 내 모습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내 모습은 자꾸만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꾸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큰 변화 중에 변화며 내가 변화된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들 가운데 모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됐을 뿐 아니라 유대 역사에도 그대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사람은 120세까지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는 40년, 40년, 40년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그리고 인생을 40년씩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될 때까지는 모세는 애굽이란 나라의 거대한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보통 왕자가 아닙니다. 바로 왕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공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 당시 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제도가 여인은 왕위에 오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이 왕위 계승이 돼야 되는데 바로 공주에게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자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로 맞아들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또 양자가 되었을까요? 본래 이 모세는 그의 부모님은 히브리인 노예들입니다. 노예 출신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그 당시 이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본토인들보다도 노예들의 수가 더 증가했을 때 그들이 만든 하나의 정책이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 노예 가운데 아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삼파보고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삼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세를 살리게 하십니다. 이 어머니는 석 달 동안 믿음으로 이 아들을 숨기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서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 갈상자를 건져서 보니 히브리인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자로 삼게 됩니다. 왕자가 된 이 모세는 40세까지 그는 왕이 제1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왕으로서 애굽 전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학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농경학도 공부했을 것입니다. 사회학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학, 경제학.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의 달변가였습니다.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말을 할 때 연설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켰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말 한마디 속에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세까지 젊음이 있습니다. 애굽에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영화 한 몸이 다 지니고 있습니다.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애굽 본토 사람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다가 참다 못해서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머릿속에 감추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발각이 되어서 이 모세는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전 지구상에서 사막 중에 최악의 사막이 어디냐면 모세가 도망갔던 미디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안 사막을 가리켜 일명 악마의 사막, 죽음의 사막으로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는 다급하게 도망을 한 곳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여기서 40년을 그곳에 살고 있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던 그의 부인 십브라의 처갓집을 만나게 되었고 이곳에서 처가살이 40년 동안 목동으로 전락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비참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80세의 모세를 보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실 때에 이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실상은 이 사람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 40년 미디안 생활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곳입니다. 겨우 만나는 사람이 처갓집 식구 몇 사람입니다. 양을 몰고 목축지를 찾아서 떠나가는 때론 이 모세에게는 며칠을 걸어서 아니면 몇 달 동안 한번 떠나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목축지에서 양과 함께 생활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돌덩어리 같은 딱딱한 빵 조각을 가지고 물 한 방울 구경하기 어려운 이곳에서 양이 젖을 짜서
마시아는 이 사람은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런 40년을 보내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누가 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그렇게 흘러갔을 때 혀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80세에 찾아오셨을까요? 갑자기 오셨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75세 때 오셨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패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시간 무엇을 고민합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곤고하십니까?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십니까?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몸이 아파서 치료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불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다면 회복시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은 일생 동안 기회가 사람에게 몇 번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늘 우리 앞에 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는 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80세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기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통 사람이 아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가장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모세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루아침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모세에게도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조건을 볼 때 성공했다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알아주고 이름을 기억하려고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자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은 그 당시 장정 60만 명이 있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80세면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내다봐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식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지식 다 잊어먹었습니다. 가진 돈 없습니다. 돕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권력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시더니 무엇을 보고 80세에 오셨을까요?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처음에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젊었을 때 서시지 굳이 40년을 기다리셨을까? 이 사실 앞에 저는 한 가지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 나이 40세 때에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가 어떤 사람인가요? 대단히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혈기로 사람 죽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을 믿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기도했을 텐데 기도가 없습니다.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적흥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자기 절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때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십니다. 40년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이 말은 모세 시대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의 혈기가 왕성했던 혈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 찌르는 혈기 때문에 사람 죽였던 이 모습은 전혀 모세의 모습은 달라서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온유란 말은 강조합니다. 한자어로 따뜻한 온 부도를 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40년의 혈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다른 조건 하나도 하나님께서 쓰실만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혈기가 많았고 적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내 육신이 힘만 믿고 내 머리만 믿고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고난당한 나를 들어서실 때는 언제입니까? 온유해지면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에 기업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땅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주님 인격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데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라면 예수님이 형상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속사람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 속사람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분은 인격이 대단히 따뜻하고 부드럽구나. 말 한마디에 나오는 말이 혈기가 섞인 말이 아니고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 사람에게 사랑의 말, 사람이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소리,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갑자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쓰기 이전까지는 가장 비참한 모세와 같은 고난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온유한 사람 되면 인격이 변화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난 너 머리를 빌리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네가 가진 돈도 난 원하지 않는다. 명예 나는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닮아야 돼. 그 닮은 자가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사람을 채용할 때 반드시 그 오너의 경영 철학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의 경영 철학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채용합니다. 그러나 맞지 않을 때는 이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를 때는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도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온유한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바꿔줘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나는 스스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을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겹한겹 내 모습 육에까지 벗겨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하는 것이지만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주여 더욱 온유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부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은 언제까지 신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순간까지 신발 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신고 왔던 그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내가 이 신을 신고 세상길을 걸어 다녔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벗어낼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는 나를 만나기 전에 그 신을 신고 걸어 다녔던 그 길은 때론 고난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 과거에 너의 옛적 걸어 다녔던 그 신을 신고 다녔던 그 시절은
때는 상처투성이었고 온갖 고통 가운데 있었던 너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벗어버리라. 다시 말해서 나를 만나기 전에 그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이제는 잊어라. 그것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신발 벗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는 벗으라고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자로 만드실 때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선택할 때에 포기하는 사람은 신을 벗어버립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본래 저 애굽 제국에서 노예들은 고대 역사를 문헌을 보면은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 만나시면서 하신 말 두 번째 신을 벗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내 종이다. 종은 어떡합니까? 주인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인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인 말에 죽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신을 벗는 의미 첫 번째는 지나온 모든 것을 다 돌아보지 말고 벗어 던져버리고 육의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고난도 벗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이제 너는 나만 바라보는 신을 벗는 그 자리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포기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사야 43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인을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신발 벗어버리면 이제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패를 겪어도 바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갔던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명 주시는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시면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길의 숙소가 어떤 의미냐면 아마 이 모세가 살고 있던 곳에서 애굽까지 가는 중간 지점이었던 어느 지점에서 피곤했던지 날이 주물었던지 그곳에서 길에 숙소를 만들어서 아마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지 거기서 잠깐 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죽이려 하세요. 이때 모세의 부인이 아들의 양피를 빌어서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 피난피니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죽이는 것을 놓으시는지라. 살려주세요. 양피 뱉다는 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육의 것을 잘라내는 자리입니다. 일부러 잘라야 됩니다. 대단히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하면 이걸 잘라야 되는데 자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프니까 못 자릅니다. 그 달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할례할 것을 잘라낼 것을 잘라내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라지는 시간 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75세 때 약속하셨던 이 아들이 100세에 와서 아들 얻었는데 이삭이 태어날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75세 부름받고 99세에 가서야 겨우 그때 할례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아들 주세요. 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버리니까 자식의 복이 오더라 이겁니다.
웃음이란 뜻이 이삭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내 인격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상처 곱씹어 봐야 전혀 생산성 없습니다. 앞을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눈 좀 열어주세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영을 주세요. 분별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정확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사람 어떠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역시 똑같은 모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길갈이라는 가나안 땅 첫발 디디자마자 거기서 할례합니다. 여기서 먼저 잘라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먼저 잘라라. 이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말은 돌을 굴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육의 것은 완전히 굴려버렸습니다. 그래야 할 때 가나안 땅은 축복은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들어서실 때 모습, 아브라함을 들어서실 때 모습,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할례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사막길을 걸어왔던 집시 문화입니다. 정착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곳은 일곱 혈통을 가진 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여리고 성이 막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지금도 사막에 가면 폐허가 된 그곳에 여리고성이 잔해가 남아있는데, 거대한 가장 큰 돌은 직경이 8m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돌이 어떻게 해서 무수한 돌들이 사막에, 그 당시에 수천 년에 기중기도 없고 중장비도 없었을 텐데 그 사막으로 옮겨왔으며, 그리고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이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들어 올렸는지 아직도 불가사의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지금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바라보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집시 문화이기 때문에 방랑 문화입니다. 40년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마디로 말해 기가 막힙니다. 저곳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이때 칼을 빼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아군이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왔는데 이 여리고 성도 아마 이러한 말을 듣기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리고 성을 내가 정복하고 무너뜨려 주리라.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사막을 걸어왔던 지금까지 너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다 벗어 던지고, 여기서 제가 신발 벗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자리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 내가 점령할 것이야. 계속되는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통해서 지금 네 번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여, 이제는 저도 신발 벗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잘라내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르지 못했던 것들, 끊지 못했던 것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5장 3절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빈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빈배 타셨습니다. 빈배 타시더니 하천마디가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배가 육지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배에 묶여 있는 그 줄을 육땅에 묶인 것 끊어라. 풀어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땅의 것을 끊어야 만선의 배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땅의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정시켜놓고 있습니다. 땅의 생각 버리세요. 땅에 묶인 거 끊으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염려 끊어야 됩니다. 두려움도 끊어야 됩니다. 전부 세상 것들입니다. 그것을 대신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하는 말씀대로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 땅에 묶인 것 풀고 주님 모시고 빈배 같은 내 인생 속에 주님 모시고 가면 나도 만선의 인생이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남은 삶 속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